초보 엄마가 어제 토끼 새끼를 8마리를 낳았습니다. 다른 냄새 나면 안 돼서 엄마 털을 손에다 다 묻히고 쉬어봤어요. 8마리입니다. 이게 다 엄마 털로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겁니다. 토끼의 모성애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매일매일 영상을 담아서 유경토끼 분양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계속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. 열흘쯤 후에는 눈이 뜰 것이고 이제 지금 이렇게 거의 털이 없는데 이 애들이 털이 막 자라는 모습 이 애들이 슈퍼토끼입니다. 자이언트 친칠라 종자를 좋은 거 저 충남 부효 사장님한테서 갖고 온 그 종자인데 많이 크면 애들이 한 4kg까지 큽니다. 아, 우리 집에서는 지금 이렇게 새끼 모습을 내가 동영상으로 처음 찍어보는데 정말 재밌습니다. 토끼, 머스코비, 육개 병아리, 하이라인 살랭그 병아리, 미니돼지랑 밑돼지랑 교배한 돼지 3월 12일 난 애들 3마리 이들이 모두 우리 마당에서 완전 방사로 자라고 있습니다. 동물복지는 과연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동물복지가 아닐까. 행복하게 잘 자라거라. 이 어미한테 있는 바닥에 깔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씩씩한 애기들 8마리 잘 자라세요.